바른미래당 김영우 광주동구청장 예비 후보가 무등산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. 김 예비 후보는 동구만의 상징물이 필요하고 전국의 관광용 케이블카는 모두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무등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더 많은 관광객을 불러올 수 있고 동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를 공약합니다. 천혜의 자원 무등산의 좋은 경치를 향유할 수 있는 대상이 건강한 등산객으로만 제한돼서는 안 됩니다. 산에 오르기 힘든 모든 노약자들에게도 동등하게 무등산의 자연을 만끽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. 또한 동구 경제 발전을 위해 국립아시아 문화전당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